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견적이나 리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청원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경찰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올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제주도청 청원경찰 시험 공고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정말 대박 채용이다. 많이 채용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25명을 채용했는데, 또 이번에 제주도청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또 4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토탈 29명을 뽑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뽑는 청원경찰도 제주도청하고 도청에서 뽑는 청원경찰하고 시험 날짜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올 상반기에 무려 29명을 뽑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채용이냐면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장애인 채용을 제외하고 작년에 29명을 뽑았어요. 그거하고 숫자가 동일합니다. 서울은 인구가 966만이고요. 제주도는 인구가 67만입니다. 인구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수원시 소속 청원경찰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8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많이 뽑았다고 했는데 7명 뽑았습니다. 네? 7명 뽑았어요. 그래도 많이 뽑았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인구가 67만인데 무려 29명을 뽑습니다. 제주도가 원래 되게 조금 뽑았어요. 제가 한번 과거의 제주도의 경쟁률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제주도 의회 청원경찰을 3명 선발했는데, 그때 152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 50대 1을 넘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제주도청에서 청원경찰 8명 뽑았거든요. 이때 280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명을 뽑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경쟁률이 15대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뽑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주도에 청원경찰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이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 X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일단은 이제 4명을 채용하는데 남자 4명을 채용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형광펜 표시한 것처럼 시험 일자가 이제 동일합니다. 제주도에서 뽑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청 25명, 제주도 의회 4명에서 이제 29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 방법은 제주도청에서 뽑는 거와 동일합니다. 1차 필기, 2차 서류 전형, 3차 체력을 보고, 4차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도 동일합니다. 한국사, 사회.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 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문제가 나오고 같이,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틀린 것은, 좀 다른 것은,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 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을 2배수로 뽑는데, 제주도 의회 같은 경우는 4배수로 뽑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서류 심사도 뭐 동일하고요. 또 체력 시험이 좀 틀립니다.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100m 달리기하고 1000m 달리기가 있는데, 제주도 의회는 요두 개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가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제주도 의회를 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좌우 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60일 이상 나와야 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58개 이상을 하시면 10점.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는 1분에 58개 이상을 하면 또 1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점을 맞으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전 평가 종목 총점이 40% 이상, 12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30점 만점에. 그리고, 다만, 평가 항목 중 1종목 이상 최하점,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점 이상은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청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냐면요. 이 최종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비율이 제주도청하고 틀립니다.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필기 성적이 50%, 체력 성적이 25%, 면접이 25%인데, 제주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40%, 체력 시험 30%, 면접 시험 30%. 이렇게 좀 비율이 좀 틀리다는 거. 요게 좀 색다르고요. 네, 당연히 응시 자격 요건, 또 응시 결격사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청 처음격차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뭐 벌금형 그리고 몸에 문신을 했다 이런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국가공무원법 33조하고 처음경찰법 제10조의 6 요거에만 해당 안 되면은 아무 상관으로 시험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 제한이죠. 요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 시험일,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 이둘 중에 하나지, 한 가지만 해당 사항이 있어도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어린 시절에 제주도에서 3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서울에 산다. 그러나 제주도 처음경찰 시험을 볼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응시 연령, 뭐 학력, 신체 조건 뭐다 제주도청에서 뽑는 처음경찰하고 동일하고요. 가산 특전도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 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제주도청하고 동일하고요. 네, 응시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낫죠. 제주도 현지에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다른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편 접수도 할수 있지만은, 인터넷 접수로 간단히 갈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뭐, 응시 수수료 5,000원에 든다. 뭐, 요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회수합니다. 예, 뭐 요런 예, 요게 좀 특이하고요. 뭐 응시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는 뭐 없기 때문이죠. 뭐 제주도청하고 뭐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설명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좀 알고 싶다. 그 정보를 그러시면은 여기 보시면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총무 담당과 총무팀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문의하시면은 담당자 분께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의회 처음경찰을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처음경찰을 그 채용 공고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2020년도에 처음경찰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연초에 있었던 정부종합청사 처음경찰 채용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188명을 선발을 했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대전청사가 14.4대 1,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과천청사 7.5대 1이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뽑고, 제주도의회에서 뽑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제주 본청,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눠서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인데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015년도 제주도청 처음경찰 경쟁률이 35대 1, 그리고 2019년도에 제주도의회 처음경찰 경쟁률이 50대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기회다. 아, 이번이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처음경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청원경찰에 이번에 되신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회를 잡은 거다.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같은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